안녕하세요. 타임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이란 뜻인데요. Synopsis 먼저 보시죠. We are told that in the time to come.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그때, 다가올 그때가 되면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wage a great and powerful war against the nations.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적하여 어떤 거대하고 어떤 아주 힘이 넘치는 약간 아주 과격한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In order to honor his name.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Rabbi Yehuda narrates a dialogue between God and the angel who was appointed over the sea. 그리고 예후다 랍비는 하나님과 바다를 담당하는 천사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쭉 이야기하고요. Wherein we learn that when he created the sea.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분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에 it was on condition, 하나의 조건을 거셨는데요. that it would split for the children of Israel.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는 갈라져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Rabbi Elazar says that all the chariots and host above were given into the hands of judgment of Mahut. 그리고 엘라자르 랍비는 그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전차들과 군대들은 말쿠트의 심판의 소나기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Called the Great Sea. 그 말쿠트는 거대한 바다라고 불려지는데요. To break them in their level. 그 목적은 바로 그 말쿠트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전차들과 군대들을 부수게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말쿠트, 즉 자신의 왕궁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왕궁이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어줬다는 것이죠. When they were broken,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세력들이 부서졌을 때에 then those below, 아래에 있는 세력들 역시도 were broken,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And lost in the sea.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He returns to the subject of the ten fingers of the hands. 그리고 엘라자르 랍비는 다시 화제를 전환해서 다시 돌아와서 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열 개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Corresponding to the ten saying with whi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s afterwards named.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말씀하신 열 개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 가라사대 이 표현이 있죠. 그 열 개의 말씀들과 대응이 되는데요. 그 말씀들에 대응해서 그들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Rabbi Elazar says that, 엘라자르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All the ten plagues that he caused in Egypt.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발생시키셨던 열 가지 재앙들은 were all by one hand, 모두 한 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the left hand, 그 손은 이제 왼쪽 손인데요. 그 왼쪽 손은 was included in the right, 오른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손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Now Rabbi Isaac begins to describe the seven firmaments created by God. 그리고 이삭 랍비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일곱 개의 궁창들, 일곱 개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7층 천이라고 표현하죠. 일곱 개의 궁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In each of which stars are stationed and fly. 각각의 층에는 별들이 배정되어서 그곳을 운행합니다. Above them, all is Aravot. 그리고 그 7층 전 가장 위에는, 꼭대기에는 Aravot. 일곱 번째 하늘, the seventh heaven, 일곱 번째 하늘인 Aravot이 위치해 있고요. Above Aravot is the firmament of the four holy beasts.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머리가 네 개인 혹은 네 마리의 짐승들이 바로 그 아랍어 7층천 위에 또 다른 하늘에 존재합니다. That are comparable to all those that are below them. 그리고 그 네 마리의 거룩한 짐승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는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와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응된다는 것이죠. He talks of the seven depths and the seven sanctuaries.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일곱 개의 깊음들과 일곱 개의 성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n of the sea, that is Mahut.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쿠트, 바다라고 불려지는 말쿠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Where all the fish swim and gather and descend. 그 말쿠트, 바다로부터 모든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고 헤엄치고 모여들고 내려갑니다. Illuminating downward. 그렇게 함으로써 아래 세계를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All the chariots are called by their name. 그러므로써 아래에 있는 세계에 있는 전차들은 그들의 위로부터 받는 그 어떤 빛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The dominion of the other side.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아래 세계는 이제 어둠의 세력, 즉 다른 측면, 즉 클리포트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어둠의 세력, 클리포트 세계가 있는데요. 그 클리포트라는 뜻은 이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껍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이제 힘을 쪽쪽 빨아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어떤 세력들을 의미한데요. 그 세계의 통치는 is broken by the strong power of Hashem. 바로 이때 거룩하신 그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부서지게 됩니다. At the splitting of the sea. 그것을 이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All the tim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ouses war in the world.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모든 때마다 those above and those below, 즉 영적인 세계와 이 아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전쟁 때마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nation below and their patrons above.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래에 있는 어떤 한 민족과 그 민족을 담당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후원자, 즉 담당 관리자죠. 그 관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들이대실 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행하실 때에 are dislodged from their places.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약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로부터 their places, 그들의 자리로부터 해고당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거죠. 자리에서 이제 내쫓깁니다. 그 권한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As we have established.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이죠.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시면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has he thrown into the sea.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을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라고 표현된대요. 여기서 약간 알 수 있는 점은 전차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에스겔서의 전차를 보시면 전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용체죠. 받아들이는 어떤 물건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차라고 표현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주는 존재,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태우는 약간 받아들이는 이제 존재. 그러니까 약간 표현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왕과 왕궁으로 표현했을 때 왕은 이제 제이란핀으로 표현했었죠. 전번 영상에. 네, 말쿠트는 왕궁. 그러니까 왕의 뜻을 실현하는 어떤 수용체라고 봤을 때 이제 전차라는 것도 왕궁처럼 이제 어떤 걸 실제적으로 실현화시키는 어떤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차들을 수용체를 이제 바다로 던지셨다. 말쿠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And in the time to come,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그때에도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shall wage a great and powerful war, 아주 어마무시하고 아주 강한, 아주 큰, 크나큰 전쟁을 against the nations, 그 민족들에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에 대적하여 일으키실 것인데요. In order to glorify His name, 그 전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카발라 쪽을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치 왕과 왕궁은 하나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보시면 Then Hashem, 그때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shall go forth, 앞서 나아가시오, 전진하시오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그 민족들에 대적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As when he fights in the day of battle, 마치 그분께서 그날, 그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과거의 그 어떤 전쟁의 모습을 상기시키듯이 그날,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도 거룩하신 그분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And 따라서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보시면 Thus, 마찬가지로 Will I magnify myself? 나는 나 스스로를 거대하게 할 것이며 And sanctify myself,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And I will make myself known, 그리고 나 스스로를 알려지게 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써있죠. Ve-hit gadil ti, 나 스스로를, 이제 제기동사라고 표현하죠. 보통 히트파일형으로 이제 나 스스로를 커지게 할 것이며 Ve-hit gadishti,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Ve-nodati, 그리고 나 스스로를 알려지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나오고요. Rabbi Yehuda opened the discussion saying, 그리고 예후다 랍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77편 17절에 보시면 The waters saw you, Elohim. 물들은 당신을 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여. The waters saw you. 물들은 당신을 봅니다. 보았습니다. They were afraid.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At the time that Israel crossed the sea,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그때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to the angel.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천사는 누구냐면 Who was appointed over the sea. 바로 홍해를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바다라고 표현되죠. 바다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ivide your waters. 너가 담당하는 그 물들을 갈라지게 하여라. He asked him. 그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He said to him.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In order that my children may cross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Breaking the yoke of the reckoning is true. 그러니까 어떤 죄의 굴레를 부수신다는 것은 사실이었군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forgiveness of sins is true.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사해 주신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참이었군요. Because, 왜냐하면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deed forgives and pardons sin. 왜냐하면 내가 보니 정말 거룩하신 당신께서는 참으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이제 묻히시기 때문입니다. 묻으시기 때문입니다. Bu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If you forgive the children of Israel, 만약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면, then also forgive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조차 용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to him. 그러자 거룩하신 그분께서 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It was on this condition.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I made the sea. When I created the world. 내가 세계를 창조하였을 때 바다에게 내 걸은 하나의 조건 때문이다. Meaning the condition that it would be split for the children of Israel. 즉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What did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He roused His might and the waters folded.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일으키시자 물은 접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말뚝은 일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조차 용서하시는데 이집트인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바다에게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의 기초를 하면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한치 앞을 내가 내다보고 미리 예약을 걸어놨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기적이라는 개념이 약간 번쩍이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개념이 이제 유대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세요. 그래서 this is what is meant by 바로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The waters saw you. 그러니까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Elohim, 즉 심판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The waters saw you. 물들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afraid. 그러자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마자 뭔가 딱 퍼뜩한 거죠. 일종의 느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그러자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o the patron angel of the sea.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다를 담당하는 그 관리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lay all these multitudes and afterwards cast them out. 이 모든 섞여 있는 군대들을 몰살시키고 이후에 그들을 던져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왜 multitudes, 뒤섞인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마 전번 영상을 보시면 파라오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승상에는 이제 저쪽 나중에 이제 드보라와 싸우게 될 그 전차 부대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섞여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Afterwards, 이후에 the sea covered them. 결국 이후에 바다는 그들을 삼켰죠.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has he thrown into the sea.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을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거룩하신 그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그가 던졌으니까 뭐 바다가 던진 것일 수도 있죠.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e Holy One, blessed be He, made above many chariots.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저 영적인 세계의 수많은 전차들과 many multitudes, 수많은 섞여 있는 것들과 and many hosts, 수많은 어떤 군인들과 군대들을 만드셨습니다. Which are all tied to each other. 그리고 그들은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y are all chariots to each other. 그들은 서로 간에 모두 그들 모두는 서로 간에 전차들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보통 제가 볼 때 이 전차들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타는 전차는 하나님이 앉는 의자와도 같은 수용체죠. 뭔가 받아들여서 그걸 실현시키는 어떤 측면을 이제 전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 간의 수용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쪽은 전차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그 전차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측면도 만약에
다른 쪽에 영향을 주면 그 다른 쪽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차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의 전차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고요. For every lower is a chariot to that which is above it.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의 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이제 하나의 전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위의 세계, 영적인 위의 세계, 아래 세계 간의 어떤 관계성으로 보면요. There are levels upon levels.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는 각 층층이 층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계적으로 층이 지어져 있는데 아래 세계는 위의 세계의 전차이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거죠. And from the left side,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도 있죠. 이제 왼쪽 측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고 약간 이제 받으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쪽 측면은 주려는 속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왼쪽 측면으로부터 dominating chariots are come that are not holy. 왼쪽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전차들은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실천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그걸 실현시키는 측면에서는 약간 거룩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제 카발라에서 표현하는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던 세력들, 천사들이 바로 왼쪽에 속하는 천사들인데요. 심판의 속성의 천사들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봐야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위해가 되는데 왜 인간을 만들려 하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죠. 전승상에.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이제 묵살하고 이제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었으면 유지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왼쪽의 측면은 약간 심판의 속성이면서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심판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배척되는 약간 사극을 보시면 한쪽은 약간 임금의 약간 어진 마음을 약간 옹호하는 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진 소리를 하는 측이 있죠. 약간 모진 소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덜 거룩한 상대적으로 이제 거룩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전차들이 이제 수용체들 실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왜냐면 이제 카발라에는 절대악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절대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면 이제 더 밝다고 표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수록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클리포트의 세계, 악의 세력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껍질의 세계라고 불리는 거죠. 왜냐면 껍질처럼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먹으면서 사는 약간 존재들과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인문학적인 표현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둠은 이제 왼쪽 측면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덜 거룩하다. And they are all specific levels above. 그리고 그들은 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이제 특별히 위에 있는 존재들에게 각각 대응돼서 이름을 받고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specific levels, 어떤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noted by the firstborn of Pharaoh.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파라오의 장자 사건으로부터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That is one level. 그 장자 사건 하나가 또 하나의 영적인 층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slew and broke loose. From a strong chain.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연결고리, 강한 연결고리를 이제 부수셨고 몰살시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라오라는 어떤 악의 세력의 수장과 그 밑에 있는 어떤 하위, 그 파라오의 악의 어떤 수장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군대와의 연결고리가 이제 장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연결고리 중간에 이제 끊은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Under its domination were many chariots and many hosts of mighty men of the left side. 왜냐하면 그 파라오와 그 장자의 어떤 연결고리, 그 지배 하에는 수많은 전차들과 수많은 군대들이, 강한 용사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군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왼쪽 측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쪽으로부터 힘을 얻는 부대들이죠.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were attached to the highest place of their dominion.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가장 높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클리포트 세계가 있으면 클리포트 세계의 케테르에 위치해 있는 약간 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And some of them, 그들 중 또 다른 일부는 attached to Mahud above. 그들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클리포트 세계가 있으면요. 클리포트 세계에 대해서 정점에 있는 군대가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이들이 힘을 얻는 이 말쿠트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쿠트의 세계. 이 말쿠트의 세계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이들이 있고, And some of them were attached under the four living creatures, as we already learned. 또 다른 부류는 그 아래에, 이 말쿠트와 클리포트, 말쿠트와 클리포트가 아니고, 말쿠트 아래에 이제, 여기가 아찔루트계라고 보면요. 그 밑에 무리아계가 있죠. 네, 갑자기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무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가 있죠. 아찔루트계 밑에요. 아찔루트계는 하나의 세계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악이 틈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먼 의견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 밑에 무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뜻, 즉 어둠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클리포트 세계는 이 무리하게, 예찔하게, 아시아계의 같은 이 행렬에 존재를 하죠. 같은 이 매칭되게 이쪽에 하나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왼쪽, 이쪽 오른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예찔하게, 아시아계도 이제 클리포트 세계의 무리하게, 예찔하게, 아시아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의 무리하게, 예찔하게, 아시아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네 마리의 짐승들이 있는 세계에 붙어 있는 세력들이라는 건 이제 무리하게를 의미합니다. 무리하게가 이제 짐승들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긴밀하게 붙어 있는 군대가 있고, 이 말쿠트에게 붙어 있는 부대가 있고, 아니면 자기네 내에서 가장 높이 있는 부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얻는 그 루트에 따라서 이제 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they were all given over into the hands of the judgment of Mahud.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 부류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말쿠트, 즉 하나님의 왕궁, 거대한 바다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왕궁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죠.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말쿠트, 즉 왕궁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력을, 클리포트 세계를 처부수도록 하기 위해서죠.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요. When these were broken above.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력들이 모두 부서졌을 때, 처부서졌을 때, then, 그때서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세력들 역시도 부서졌습니다. And lost in the sea below. 그리고 실제 이 세계에서도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이집트 군대가 물 속에 몰살을 당했죠.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has he thrown into the sea.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라오와 그의 군대. 그러니까 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라는 건 이제 영적인 세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들의 전차라는 것은 그들을 수용하는, 실제 실현시키는 이 아랫세계, 영적인 아랫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이 아랫세계의 그들의 뜻을 실현시키는 세력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내던지셨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큰 바다라고 불려지는 말쿠트, 하나님의 왕궁,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곳에다 이제 넘기셨다, 붙이셨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The sea without a tribute. 그런데 여기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홍해, 라고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바다라고만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표현 없이 표현된 이 바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카발렛은 이제 shows both the sea, 두 가지의 바다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위에 있는 바다로서 바로 이집트 군대들을 담당하는 그 관리들, 그 영적인 관리들을 의미하고요. Also the lower sea, 아래 바다의 측면에서는 바로 이집트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번 영상에 나왔듯이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관리자들이 처벌하시고 그냥 아래 세계에서도 징벌을 내리시는 약간 그런 모습을 이 바다, 불특정한 바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His chosen captains also are drawn in the Sea of Suf. 그리고 그의 선택된 장군들 역시도 홍해 바다 가운데 익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홍해라는 건 이제 얌수프, 이제 갈대의 바다라고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그의 선택된 장군들은 이제 파라오가 선택한 장군들이겠죠. His chosen captain, 여기서 그의 선택된 장군들이라는 것은 has already been explained.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되었죠. 각각의 군대 위에는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제 수장들이 이제 임명이 됐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시면 and captains over every one of them. 그들 하나하나에는 그에 상응하는 장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All the levels were as two and one from above. 즉, 모든 영적인 어떤 층들에는 그들을 담당하는 둘이나 하나 정도의 이제 수장들이 그 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Once upon the others.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위계적으로 층층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They were made in the likeness of above. 그래서 아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위에 세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And all of them were given over to the hands of Mahud.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위로나 아래로나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말쿠트의 손아귀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To break them. 그 목적은 바로 말쿠트를 통해서 그들을 부수고 그들의 어떤 주권, 어떤 힘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The ones as well as the other. Those above and those below. 그래서 위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과 영적으로 아래에 있는 세계의 존재들을 모두 그들의 권한을 빼앗아 그들을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번 영상에 나왔듯이 왕이 왕궁에게 위임을 하면서 혹은 왕이 왕비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이제 왕비가 복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e have learned,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That the 10 plagues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used in Egypt.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10개의 재앙들은 were all by one hand. 하나의 손으로 이룩하셨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the left hand was included in the right. 왼손은 오른손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자비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And 10 fingers were included in each other.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은 그들 각각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corresponding to the 10 things with whi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s afterwards named.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붙이신 그 원조격인 하나님의 10개의 말씀들에 대응하여 10개의 손가락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는 10개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 때 말씀하신 10가지의 말씀들과 이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손가락에도 영적인 이름들이 그것에 따라 붙여지죠. Corresponding to them all. 그래서 그들 모두에 대응하여 The one of the sea was strong and great and dominating. As he said, and afterward he afflicted her more.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약간 층으로 위계적으로 질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의 손가락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손가락 하나가 있을 겁니다. The one of the sea. 그래서 바다의 하나가 was strong. 강했습니다. 그리고 great. 거대했습니다. And dominating. 그리고 그들 모두를 이제 지배했습니다.
as it say,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시면 and afterward,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라고 하지만 이제 직역을 하면 the last one, 마지막 하나가 he afflicted her more, 그는 그 마지막 하나를 그녀에게 더욱더 이제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하면 어떤 군대를 부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를 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더 배로 이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 즉 그녀에게 이제 그는 이제 피해를 더 입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This is what is meant by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has he thrown into the sea. 바로 이제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을 그분께서 그는 이제 바다로 던졌습니다. In the time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올 그때도 The Holy One Blessed Be He shall slay multitudes.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그 섞여진 무리들을 왜 섞여진지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죠. 섞여진 무리들을 이제 몰살시키실 것이며 and different officers 그리고 다양한 장교들을 이제 간부들을 이제 물리치실 것입니다. And leaders of Edom 그리고 에돔의 지도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왜 에돔의 지도자들이냐? 그것은 뒤에 설명 나옵니다. This is what is sai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 is this? 이자가 누구인가? Who comes from Edom?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인가? With crimson garments from Batra. 바트라의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적으로도요. 성경에도 나오죠. 에돔이 이제 붉은 얼굴 뭐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제 에돔, 불다라는 뜻과 뒤에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 에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간 그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된다는 게 이제 절대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견에 반하는 약간 세력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을 치셨는데 마지막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의 지도자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영상이 녹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미리 써놓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has he thrown into the sea.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을 그가 바다로 던졌습니다. Rabbi Itzhak opened the discussion saying, 이삭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입을 여는데요. When his voice resounds with a great mass of water in the heavens,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소리가 하늘에서 대량의 물과 함께 울려 퍼질 때에 And he raises vapors from the ends of the earth. Ends of the earth. 땅 끝으로부터 어떤 수증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요. 막 물폭탄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그 광경에서 땅에서도 막 수증기들이 막 올라오죠. 마치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상상해보시면 이제 비도 내리는데 밑에서 막 물도 터져나오는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When he makes lightning flashes among the rain, 그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번개가 막 번개가 칠 때,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내리치게 만드셨을 때에, and brings forth the wind out of his storehouses. Storehouses는 이제 보관소인데, 하나님의 보관소는 보통 하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바람들이 막 몰아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We have learned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made seven firmaments. 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점은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일곱 개의 하늘들을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기독교에서 이제 7층 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7층 천은 corresponding to 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Hod, Yesod, Emachut. 그 10개의 세피로
헤셋, 게브랏, 티페렛, 넷사호드, 예소드, 마쿠드 이렇게 일곱 개의 세피로트와 이제 대응이 됩니다. And stars are stationed in every firmament. 그리고 각각의 이 궁창 하늘에는 별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Meaning from the aspect of and returned. 이것은 에스겔서 1장 14절에 나오는 이제 돌아온다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이제 언급 암시할 수 있습니다. Stars fly in every single firmament, meaning levels from the aspect of rain. 아, rain이 아니군요. Run, 아, ran.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1장 14절에 보시면 달려 나가다가 돌아온다라는 표현이죠. 흔히 이제 촛불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돌아온다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별들이 각각의 하늘에 배치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그 층에서 활발히 운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달려나간다는 구절을 이제 언급한 것 같습니다. And above all of them is Aravot. 그리고 그들 모든 이 별들이 운행하는 모든 하늘들 위에 아라봇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아라봇은 which is the first three spheres of the firmament. 그 하늘들의 첫 세 개의 세피로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을 일곱 개의 이제 궁창들, 일곱 개의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을 카발라에서 잘 아는 머리와 몸으로 나눴을 때요. 열 개의 세피로트를요. 이 일곱 개의 하늘을 열 개의 세피로트로 표현했을 때 일곱 개 이제 열 개의 세피로트 중에 일곱 개의 세피로트는 이제 몸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개의 세피로트는 머리에 해당됩니다. 즉 이 일곱 개의 하늘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아라보트다. 즉 아라보트는 더 위에 있는 세 개와 아래에 있는 세 개를 아래에 있는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약간 그 하늘 중에는 제일 높은 하늘을 이제 일곱 번째 하늘을 이제 아라보트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And every firmament is 200 years walk in length and 500 years high. 이제 여기서 숫자 값은 사실상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개념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500광년을 걸어가면 뭐 날아가면 하나님께 도착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인데 이제 숫자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고대 중세에는 약간 카발라에서 이제 숫자로서 이제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10개 세피로트로 이렇게 머리와 몸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의 하늘은 가로로 200년, 이제 위로 높이로는 이제 500년 네, 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하늘과 다른 하늘관의 하늘 간의 어떤 이 빈 공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격이 있죠. 그 간격 사이에는 거리가 500년간 떨어져 있다. 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Aravot is 1500년, 네. 이 length, 길이를 150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wide. 예, 2차원적으로 봤을 때, wide로 봤을 때는 1500년. 그래서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정사각형 모양에 1500대 15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d all these firmaments are illuminated from its radiance. 그리고 모든 이 궁창들은 바로 빛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로부터? 바로 여기서 비춰지는 빛. 이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하늘 아라봇으로부터 이 아라봇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every firmament is 200 years.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자, 200대 500, 200대 500.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500이라는 것은 진짜 숫자가 500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바브해 근데 다섯 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되죠. 그래서 케텔,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마쿠드 이렇게 다섯 개로 표현되듯이 이 500이라는 것은 하나가 마치 파루추프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세피로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둘의 간격 역시 하나의 파루추프가 위치할 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6개의 세계를 모두 빛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그 일곱 번째 하늘은 그만큼의 용량이 커야겠죠. 아래 세계에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숫자 값으로 이제 1500만큼 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1500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500, 500, 500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두 개의 세계와 하나의 공간을 채울 만큼 뭐 아무튼 네. 그리고 200이라는 표현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뭐 해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오른쪽과 왼쪽. 왜냐면 이 세계 아래 세계 자체가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랬을 때 2라는 숫자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랭스 길이에서는 이제 200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e have learned that above Aravod.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운 바와 같이 Aravod 위에는 is the firmament of the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짐승이 존재하는 하늘이 있는데요. Where there are four living creatures. 거기에는 네 마리의 살아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바로 lion, 사자, ox, 황소, eagle, 독수리, and man,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아라브 일곱 개의 하늘들 이 위에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 뭐 네 마리의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짐승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네 마리의 짐승이라고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네 마리의 짐승은 바로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이죠. 보통 기독교에서는 사복음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뭐 유대교에서는 굳이 관련이 없으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각각 헤세드 게브라, 디페렛, 말쿠트로 표현됩니다. The hoofs of the living creatures are and their highest height resemble all of those that are under them.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발굽입니다. Hoofs가 이제 말 발굽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의 말굽에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위에와 같죠? 이 아랍은 일곱 번째 하늘은 아래에 있는 어떤 아래로 비춰지는 빛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 포괄시키고 있죠. 마치 하나의 씨앗이 잠재적으로 큰 나무의 가능성을 다 품고 있듯이 이 위의 세계는 아래 세계의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 짐승의 세계, 이 내 짐승의 세계에 있는 내 짐승의 말발굽에는 아래 세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Because, 왜냐하면 the upper one contains within it all that is below it.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위의 세계는 아래 세계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Above them are the ankles of living creature. 그리고 이제 말굽 위에는 이제 발 뒤꿈치가 있겠죠. 이 발 뒤꿈치가 있는데 이 발 뒤꿈치에는 발 뒤꿈치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 말이 아니고요. 뒤꿈치가 나왔으면 이제 정강이가 나옵니다. Shanks. 이제 정강이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올라가면 허벅지가 나옵니다. 이 허벅지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로 올라갑니다. 이제 엉덩이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이 나옵니다. 내 짐승의 몸통들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목으로, 날개로 갑니다. 이제 날개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목으로 올라갑니다. 목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는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래 있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He enumerates the hair 10 aspects corresponding to 10 sefirot. 여기서 이제 술람 주석은 여기서 언급된 이 수치들은 바로 10개 세피롯과 대응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케텔이라고 봤을 때, 케텔, 글쎄요. 케텔, 케텔. 모르겠습니다. 케텔. 케테르를 빼고 케테르는 그 자체 본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10개인지 하여튼 10개의 세피롯과 대응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요. 아니면 제가 뭐 빼먹었을 수도 있고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resemble all of those? 앞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같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They are considered comparable to all those that are below them. 즉 그 의미는 위에 있는 이 각각은 아래 있는 모든 것과 비견될 수 있다.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본따서 아래 있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이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응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very single limb in the living creatures corresponds to the seven depths. 자, 이번엔 좀 더 나아가서 이 네 개의 짐승들의 하나의 그 기관, 이 신체 기관은 뭐와 대응되냐면 일곱 개의 깊이들과 일곱 개의 깊음들과 대응이 되는데요. It corresponds to seven sanctuaries. 그것은 또한 일곱 개 성소들과도 대응이 됩니다. Which are the secret of the seven makhuyot. 그것은 바로 일곱 개 말쿠요트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말쿠요트는 말쿠트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말쿠트의 복수형인데요. 즉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을 하나하나가 하나의 신체 기관을 케테르 머리라고 보았을 때 이 seven depths라는 것은 이제 몸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보시면 세 개의 세피롯과 일곱 개의 세피롯으로 머리와 몸을 나누듯이요. 여기서도 하나의 신체 기관을 이 세 개의 세피롯이라고 보시고요. 일곱 개의 깊이를 이제 몸통이라고 봤을 때 이 주는 존재와 이 받는 존재, 수용체 혹은 chariot 이렇게 전차라고 표현되는 이 수용체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일곱 개의 깊음들로도 표현됐을 거예요. 왜냐면 깊음이라는 것은 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의미하죠.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마치 말쿠트와 같이 그 뭔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쿠요트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성소라는 것은 이제 왕궁으로도 표현되는데 왕과 왕궁의 관계를 이제 상기시켜 보시면 역시 말쿠트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짐승들 각각은 이제 하위 세 개의 이제 말쿠요트. 어떤 수용체,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 대응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네 개의 짐승으로 표현된 영적인 표현이 각각의 속성들이 아래 세 개의 속성들을 이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And corresponds to from the earth to the firmament.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 관계는 땅과 하늘관의 관계와도 같은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예소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가 적어놨습니다. 술람 주석이. 즉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소드와 말쿠트는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예소드는 하나님의 빛을 주는 곳이고 말쿠트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이것과 또 대응되는데요. From the firmament to firmament. 하늘과 하늘끼리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게브라 하나님의 힘의 속성에게 주는 존재죠. 게브라는 받는 존재고 그다음에 네차흐는 네차흐와 호드는 이제 아래 세계 영적인 아래 세계 헤세드와 게브라와 같은 세피로트죠. 그래서 네차흐는 주는 존재, 호드는 받는 존재. 그래서 이 상하 관계나 좌우 관계에서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보이는데 이
위의 세계의 하나의 기관, 하나의 세피라가 아래 세계에는 일곱 개의 세피라와 세피로트와 대응된다. 해서 이제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의 관계가 이 두 세계 간에도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Their measure and height is 25,000 parts of the measure of the Holy One. 그래서 그들의 길이와 높이는 25,000 부위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거룩하신 그분의 길이와도 같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그 자체를 길이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배어 있는 어떤 품성으로 봤을 때 그것은 25,000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값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죠. 위에서 표현된 뭐 1,500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리고 blessed be he as we have established.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바 같습니다. There is one more firmament above the horns of the living creature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일곱 개의 하늘들이 있었죠. 그 위에는 네 마리의 짐승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네 마리 짐승들은 보통 무리하게라고 표현됩니다. 아질루트계 밑에 있는 세계죠. 그리고 이 부리아계로부터 밑으로는 이제 분리된 세계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클리포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껍질 세계 있죠. 그 악의 세력이 이 부리아계로부터 존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위의 세계야, 아질루트 세계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이제 클리포트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있는 짐승들의 뿔. 아, 여기서 뿔이 나왔네요. 그래서 10개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머리까지만 나왔죠. 그래서 제가 9개 아니냐 했는데 이 뿔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뿔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면서도 자기 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약간 케테르와 이제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케테르나 아니면 뭐 글쎄요, 호크마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이 나왔기 때문에 목은 이제 다트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뿔까지 쳤을 때 10개의 세피로트로 구성된 이 네 마리의 짐승 위에 하나의 세계가 더 있는데요. One more firmament. 하나의 하늘이 더 있는데 그 하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시면 And over the heads of beasts. 그리고 그 짐승들의 머리 위로 There was the likeness of a firmament. 하늘과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우드뭇 알 로쉐, 예, 이게 로쉐 같은데요. 로쉐 하하야 라키야.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위로 어떤 형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늘의 형체가 있었다. 그래서 firmament 나오고요. And below that firmament are many chariots on the right and left.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세계 밑으로는 다양한 전차들, 그러니까 전차라는 것이 제가 의미상 어떤 빛을 받아들인 수용체라고 했었죠. 이 위의 세계 입장에서는 이 네 마리 짐승이나 일곱 개 하늘이나 모두가 빛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수많은 전차들이 오른쪽과 왼쪽,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으로 나눠져서 공존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된 무리하게 밑으로는, 아래 세계로는 다 이제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이죠. 마치 빛과 어둠, 뭐 생명과 죽음, 뭐 이런 것이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Below the sea, 그리고 이제 이 아질루트계의 가장 말단 끝에 위치한 세피라가 이제 말쿠트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표현되는 말쿠트 밑으로는 dwell all the fish of the sea.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듯이 이 말쿠트 아래로는 수많은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죠. They swim and gather in their four corners. 그리고 그들은 네 코너로부터 내가 네 어떤 끝단으로부터 헤엄쳐 모여듭니다.
즉 which are hesed, gevura, tiferet, malchut. 그래서 네 개의 코너라는 것은 이제 hesed, gevura, tiferet, malchut를 의미하죠. 마치 이 네 마리의 짐승처럼요. And descend in their level. 그래서 모여들었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y illuminate from above downwards. 그것은 바로 위의 세계에서 아래 세계로 빛을 보내는 거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And all the chariots are called by their name. 그리고 그 위에서 보내주는 빛의 영향을 받아 아래 세계에 있는 것들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즉 위의 것을 위의 것의 영향을 받아 이제 아래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래 것들의 이름이 위의 것에 대응되어 이제 붙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elow these go the small ones. 그리고 그 아래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부터 내려온 빛에 따라서 이제 분화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분화되고 또 자잘히 이렇게 분화가 되었을 때에 그 아래로는 below these 그 아래로는 go the small ones 작은 이들이 거닐고 있는데요. Levels upon level 그 이유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위계적으로 위 아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을 보시면 So is this great and wide sea 그 거대하고 넓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wherein 그 안에는 are creeping things innumerable 셀 수 없이 많은 헤엄치는 존재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데요. Both small and great beast 그 가운데는 작은 이들도 있고 거대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보시면 작은 물고기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존재하죠. 상어도 존재하고 그것처럼 이 영적인 바다에도 수많은 커다란 영적인 존재도 있고 작은 존재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established these things.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설명하였습니다. And the lower left side. 그리고 이 무리하게 예찔하게 아시하게 즉 이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낮은 왼쪽 측면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의 세계에는 There is a dominion of the other side. 클리포트라는 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For,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Elohim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엘로힘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약간 비나의 속성이죠. 약간 분리, 세분화시키는 약간 하나님의 속성 혹은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와 그에 대응되는 다른 하나 역시도 만드셨다라고 이제 전도서에서 표현되는데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여러 가지 이제 대응되는 두 가지 측면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분리된 세계, 무리아 예찔하게 아시아계에서는 이렇게 하나에 대응되는 다른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함과 그러니까 부정한 게 공존해서 존재하는 곳이 이제 이 아래 영적인 아래 세계이고요. And to everything that is in Bria Yetzirah Asiya of holiness, there is corresponding one in the other side. 따라서 이러한 규칙, 이러한 법칙 때문에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클리포트, 이 껍질의 세계 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세계와 대응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하게 예찔하게 하시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각각 모든 것들에도 그에 대응되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And they grab onto those above. 그리고 이들 모두는 그들 위에 있는 이 아줄루트계에게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nurture from holiness. 거룩함으로부터 양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왜 카발라에서 절대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냐면 그 껍질의 세계, 클리포트 세계, 악의 세력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빛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시도 거룩한 세계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계에게 기대어 있다. 왜냐하면 위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nurture라고 표현되고요. And now, 그렇기 때문에 이제 At the splitting of the sea of soup.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요. They descend.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즉 위로부터 이제 빛이 내려옵니다. Broken by the strong power of holiness. 그리고 거룩한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쪼개지게 되죠. As we have established.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절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The chariots of Pharaoh and his host.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의 전차들이 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번 챕터는 끝이 나고요. 이번 챕터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제 뒤에서부터 쭉 보면요. 일단 영적인 세계가 카발라에서 표현되는 영적인 세계는 이제 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거슬림이 없는 아예 약간 퓨어한 약간 순수한 세계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좀 더 분화된 약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분리된 세계도 역시 하나된 세계로부터 빛을 얻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리된 세계와 하나된 세계 사이에는 말쿠트가 존재하는데 그 말쿠트가 거대한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말쿠트 아래로 있는 분리된 세계에는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로 표현되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분리된 세계 중에서도 제일 높이 있는 세계가 이제 무리야계인데요. 그 무리야계에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 혹은 네 종류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네 머리를 가진 짐승이 또 세부적으로 뿔로부터 발굽까지 이렇게 막 세분화됩니다. 10개의 세피로스로 이제 구분이 되죠. 신체 부위가요. 그것들이 이제 아래 세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각각의 품성이요. 이제 속성들이요.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그 짐승의 세계 밑으로는 7개의 하늘, 흔히 말하는 7층 천이 존재하는데 그 7층 천은 가장 위에 아라보트라는 이제 하늘이 존재하고 그 아라보트의 거대한 용량에 그 담긴 그 빛이 이제 아래 6가지의 세계로, 6가지의 이제 하늘들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빛이 이제 순달이 되고요. 각각의 이제 고대 관념에서는 각각의 하늘들에는 그에 걸맞는 별들, 뭐 행성, 항성 뭐 포함해서겠죠. 뭐 그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 운행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손가락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에는 뭐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자비의 속성 가운데에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서 하나의 손바닥으로 하나의 손으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10개의 손가락으로도 이제 표현된다 각각. 그리고 그 10가지의 손가락은 창조 때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으로도 이제 대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서 그런 심판이 있었다시피 미래에도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다. 뭐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오가 세운 각각의 군대 위에 세운 수장들, 그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제 영적인 세계가 약간 위계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번 영상에서 이어지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셔야 아래 세계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은 사건을 일종의 어둠의 세력의 수장인 파라오와 그의 군대 사이의 어떤 매개적인 어떤 흐름을 끊는 약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스플릿.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약간 구원의 손길을 건네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의 손길을 건넨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창조 때 바다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 조건이 바로 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갈라져라 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건이
다가올 미래, 그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교에서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모호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갑자기 뜬금없이 발생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약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유대교에서. 그래서 이러한 약간 느낌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점은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지나가는 건데요. 이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리된 세계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찔루트계 밑으로 뿌리하게 예찔하게 아시아계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선과 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도덕적으로는 선과 악, 그다음에 약간 물리적으로는 빛과 어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계를 이제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 내려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것은 마치 카발라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탄생하는 과정도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대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조력자가 필요한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루아하 코데시, 거룩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거룩한 영이 그 아질루트 세계에 있는 그 말쿠트로부터,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비나로부터 발생해서 잠재적으로 발생해서 제이라핀을 지나서 이제 말쿠트에 도달한 그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데리고 분리된 세계를 관통해서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영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어진 그 육체 안에 들어갑니다, 영혼이. 거기서도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홍해 사이로 지나가는 약간 그런 것은 약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걸어 놓으신 거로도 이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냥 개인적인 해석으로요. 약속을 걸어 놓으신 거죠. 나의 거룩한 자녀가 분리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나가서 이 땅에 도달해서 탄생하기 전까지는 건들지 말라는 약간 그런 약속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파라오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전차.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일종의 악의 세력 내에 어떤 빛을 전달하거나 주는 존재, 그 다음에 체력 전차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고 실현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와 그것에 대응되는 것이 영적인 거룩한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그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모두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